일단은 CFB는 어디냐면 CFB 바로 이 초록색. 이렇게 그림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칠한 이 지점, 저 지점이 CFB인 거죠. 그게 4분의 1이래.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쌤이 좀 권장하는 거는 이만큼을 파란색 보이니 이거. 이거 전체를 알파.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이 전체를 베타라고 부르고, 그러면 초록색 저 자리를 뭐 세타 대시라고 해볼까? 세탄 저기 있으니까 얘는 세타랑 다른 세타 대시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세타 대시인 거지? 그럼 탄젠트를 붙이자. 이건 뭐 그냥 필수 예제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지 이런 어떤 행동은. 거기까지는 일단 되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 눈에 그냥 띈 거지. 알파 빼기 베타는 세타 대시다. 그러니까 탄젠트 붙이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를 허자. 그게 탄젠트 세타 대시인 거죠. 근데 그게 4분의 1이라고 얘기는 하셨으니까 난 이게 4분의 1이군이라고 알고는 있을게.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좌표 하나씩 얘기할게. 여기 F까지 보이냐? 요 길이. F는 초점이죠? 누구의? 타원의 초점의 좌표니까. 초점 좌표 어떻게 구해? 큰 길이에 작은 길이 빼서 루트를 씌우면 초점 좌표 나오죠. 특히 플러스인 걸로 이제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래서 주황색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야. 하나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쪽 초록색의 길이, 이것은 타원의 단축에 해당하죠. 타원의 단축은 b로 계산하잖아요. 그거 이제 y 절편이니까 x에 놓고 y 계산해서 여기가 b인 것은 그렇게 알아두러. 그리고 얘는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야? 이거죠, 이거. 이거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이제 문제집에서 얘긴 했고, B에서 F까지의 길이가 꼭 그러면 B에서 C까지의 길이와 같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BF는 BC일 텐데, 까먹지 말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BF는 BC일 텐데, BF를 구할 만할 것 같아. 왜? 지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BF를 구할 만해. 왜?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아니까. 요런 이제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할게. 두 번째, BF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b제곱을 더해서 a죠, a. 빨간색의 길이는 a겠거니. 계산이 좀 너무 쉽게 나오네요. 피타고라스가 뭐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 이제 계산을 해서 BF는 a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탄젠트 알파 말이야. 탄젠트 알파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a 플러스 b예요. 이렇게 하고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b로 계산을 하자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했었어. 자, 이제 계산 이끌어 갈 테니까 따라 옵니다. 탄젠트 알파는 루트 a제곱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였고요. 탄젠트 베타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b였었어라는 것을 기억해 둘게요. 한숨이 난다. 요거 집어넣어서 다 그냥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걸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너냐? 아니지. 이렇게 빨리 좀 생각은 해보고 너도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지? 참, 너 고생한다. 쌤이 그 일단 수고하는 거 인정해. 인정해. 자, 계산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a 플러스 b에서 b를 뺄거 아니니? 여기 a가 덜렁 남고 없어진다고. 이 은근히 이제 쉽게 여기서 쑥 풀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트 사라질 거 아니야. 그 뭐지? 루트끼리 곱했으니까 루트가 사라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b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럼 요 약분하면은, 아, 약분 하지 말자. 얘가 있는 상태니까, 뭐, 사람마다 좀 취향은 다르겠지만, 쌤이 그냥 이렇게 할게. 예. 여기를, 루트 a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아, 뭐래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자, a제곱 b의 제곱으로 하고, ab, b의 제곱으로 하고요. 뒤에 앞에 1 있잖아. 그 a제곱 빼기 b의 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할게. 그러면 b의 제곱이 사라지겠지? 아, 그렇겠네요. 그럼 a제곱 빼기 b의 제곱 하고, a제곱 플러스 ab 있고, 그 다음에 루트 띵띵띵이 있는 거죠. 그게 4분의 1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버릴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알죠? 요거 두개 곱한 거는, 이거 두개 곱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요거를 좀 기억했다가. 자, 여기에 4 곱하게 되겠죠, 쌤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한 그냥 이 사람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거 정리정돈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계속 갈게.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산된 거예요. 니은자로. 이제 2번은 그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약분합니다. 그러면 4a는 루트 a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ab. a가 다 약분되죠, 이렇게? 4는 루트 a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a 플러스 b. 자, 그리고 요거 두개 곱하면 4 루트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근데 이제 알다시피 요거 약분 가능하지? 아까 너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좀 루트 a 플러스 b랑 루트 a 마이너스 b로 쪄 사람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게 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a 플러스 b가 남는다란 그 말이었지. 양변 제곱하면 16a 빼기 b는 a 더하기 b였지. 16 넘어오면 15a고요. 얘는 17b가 됩니다. 이렇게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알아냈어. 이거 중요하지. 지금 이 고생을 해서 이제 이거 얻은 거야. 이거 되게 소중한 거야. 절대 버리지 말고 어디 잘 간직하고 있을게. 자, 지금까지 고생해서 얻은 이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게. 어쨌든 우리는 이 세타를 구해야 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요 초록색 세타 대시라고 했지. 그리고 빨간색 길이는 서로 똑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저쪽도 세타 대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보고 이해 가니? 그러면 이제 큰 삼각형에 집중해 주라. 여기가 바로 세타 플러스 세타 대시 맞는 거죠? 그럼 탄젠트 하면 밑변분의 높이 할수 있잖아요. 이 길이 얼마였더라? a 플러스 b였지, 이 길이는. 즉, 여기 a까지. 자, 아까 타원의 방정식은 이건데, 이쪽 끝에, 여기 초록색 점 a는 타원의 이거잖아, 이거. x절편, x축에 있는 꼭지점, 장축의 이쪽 끝,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a 아니야? a. 그럼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 대시는 a 플러스 b분의 a입니다. 좀 가망이 있는데? 요거 이런 거 있잖아. 뭐 겁날 게 없어요. 다만 좀 귀찮은 거 빼고는. 아, 귀찮은 게 겁난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탄젠트 세타 대시는 a 플러스 b분의 a인데, 요거는 얘로 정리정돈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할까요? 17, a로 나눌 거니까 a분의 b. 17분의 15는 a분의 b거든? 그래서 여기를 다 a로 싹다 나눠버리면 모든 항을 1
1 플러스 a분의 b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a분의 b는 17분의 15잖아요. 맞니? 그럼 이게 17분의 얼마야? 17, 15, 32. 32분의 17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2분의 17이구나. 이때 탄젠트 세타 대신은 4분의 1이었죠. 그리고 얘도 숫자인 거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탄젠트 세타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안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지. 다시 한번 요거 두개 정리정돈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요 자리가 누구? 4분의 1이라고. 그럼 탄젠트 세타 구할 자신 있어요? 그럼 구해주면 되지 뭐. 근데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긴 해. 나머지 요 지저분한 계산 파트는 좀 쌤이 건드리진 않을게요. 145분의 36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좀 해주고 잘 나오면 괜찮은 거야. 자, 끝났고 전체적인 맥락 한번 다시 복습할게. 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여기가 문제였는데 여기가 빨간색이 모두 다 A인 거 계산으로 간파했고 주황색은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인 거 알아냈고 초록색 부분도 B인 걸 알아냈고 그래서 알파 즉 파랑에서 여기 검정을 빼서 초록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양변에 탄젠트를 붙여서 계산을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뜯어가지고 하나씩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해서 진짜 계산을 해봤어. 한참 하지 그지 그지? 계산 한참 했더니 뭐가 나왔어? 15a가 17b인 게 이제 겨우 나왔어. 계산 참뭐이 정도야. 좀 의연하게 대처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쪽으로 여기서부터는 세타 플러스 세타 대시를 좀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들었지. 그 중에 세타 대신 내가 이미 탄젠트 값을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 하다 보면 뭐좀 나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게. 앞전에 풀었던 정보들을 꼭 참고해야 돼.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라.